네,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+1 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급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듭니다.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데 내일 열릴 원내대표 선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4+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의를 개최합니다.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에 대한 단일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오늘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.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국회법상 4+1 협의체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권의 독주와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는 내일 열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협상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